여행은 꿈꾸지도 못한다. 여름휴가 비용 부담에 집에 계속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집에만 있겠습니까? 왜? 바깥의 물가가 무서워서 그런 거죠. 사악한 겁니다. 뭐 이래저래 가격이 장난이 아닌 거죠. 고기 가격, 야채 가격, 채소 가격 더 난립니다. 뭐 이렇게 가격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요. 에어컨 키고 그냥 버티는 거죠. 에어컨 가격도 급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무서운 물가 때문에, 장마 때문에, 이제 여름 휴가를 그냥 집에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냥 어디 여행만 가면요. 한 이틀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이라 그냥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어이가 없는 거죠. 움직이면 돈입니다. 상추 가격도 지금 난리라 그러고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밖을 못 나가는 거죠. 그냥 꼼짝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자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죠. 겁나서 못 살겠답니다. 왜? 돈이 없어서요. 물가가 겁이 나서 난리라는 거죠. 이래저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무소비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그냥 가까운 계곡 같은 데 가서 먹을 거 싸가서 그냥 이제 시간 보내는 거죠. 돈 쓰는 걸 최소화한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게 이제 당연해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폭우, 폭염, 고물가 때문에 이제 휴가 포기하고 집에 머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2023년 여름 휴가. 그냥 집에 머무르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아, 일본이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한 2주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독일조차도 이번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답니다. 휴가 가는 날짜를 줄인대죠. 왜요? 물가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전기세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그 물가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아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휴가 포기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번에 온라인 조사업체가 전국 성인 3,000명 계획 조사해 보니까 휴가 계획이 있다는 사람들이 27%, 계획이 없는 사람이 37%, 미정인 사람이 36%였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60~70%가 계획이 없는 거예요. 폭우, 폭염, 뭐 날씨도 날씨고 이래저래 이상기후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미국도, 아시아 곳곳도 다 난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와 이 감당 못하는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OTT, 네이버나 티빙이나 웨이프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서비스에 더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캔맥주 한캔두캔 하는 게 훨씬 삶이 만족스럽거든요. 밖에 나와서 사람 부대끼고 돌아다니고 비싼 물가에 깜짝깜짝 놀래기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틀어박혀서 조용히 지내는 게더 낫다라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휴가철 바가지 오음 때문에 여름 시즌 여행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지역 주체 바가지 논란 뭐 이런 것들 심하죠. 경기도 한 이제 유원지의 식당에서 닭백숙 11만 원에 팔고 강원도 한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료 5만 원, 샤워비 만원 받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냥 욕하는 거죠. 그냥 안 가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마당에다가 아니면 베란다에다가 그냥 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서 물놀이 즐기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홈캉스를 즐긴다고 하죠. 홈캉스. 집에서 홈 트레이닝도 하고 집에서 그리고 뭐 이제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여유부리며 지낸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 가니까, 남들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요. 휴가 가지 않고 집에 머물고 조용히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걸 이제 배우는 거죠.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머무는 게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더더욱 더집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할 수도 있고요. 또 삶이 또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게 가장 낫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집콕이 꼭 필요하다.
집콕이 요즘은 더더욱더 집콕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집콕하면서 집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뭐가 있을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콕하고요. 먹고 싶은 거는 배달해서 먹고 혹은 집에서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가벼운 지갑에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다. 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밖에 나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차 막히고 뭐 물가 비싸고 감당 안 되는데 돈쓸 필요 있냐라는 거죠. 그돈 아꼈다가 나중에 비수기 때 가면 되고 또 아낀 돈으로 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래저래 뭐 소비를 마냥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듭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좀잘 관리할지, 설계할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행을 꼭 간다고 행복하고 여행 안 가면 불행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행.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는 공원을 한번 가는 것도 여행일 수 있고요. 무더운 여름날. 골목길을 조용히 저녁에 가족들과 2, 30분 산책하는 것도 여행일 수 있습니다. 아주 멀리 가야 여행이고 가까이 가면 여행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국에, 지금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만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고 가족들 언제 어떻게 큰돈 들어갈지 모르니까 아끼고 또 아껴서 소비 줄이고 절약하면서 가족들 간의 관계를 좀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 여름휴가 노래 부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름휴가보다 차라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 탕비실에 있는 커피 한 잔하고 가족들 혹은 동료들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게 그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못 간다고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남들이 호캉스 가고 뭐 명품백 들고 비싼 수입차 끌고 다닌다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 절대로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무난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고, 무더운 여름날, 더위에 허덕이지 않고, 잘 지내면, 그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너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뭐 이래저래, 눈치 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살아도